자, 박재영 차장 소개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벤키스 고액부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고액부 박재영입니다. 아니, 마이크 왔다 갔다 하는 건 내가 그러는데 박재영 차장님. 이게 뭔가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시스템이 바뀌니까 혼란스럽네요. 올해 하여튼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까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 그럴라 그래요. 광고 하시느라 조금 네. 애 먹으시겠습니다. 네. 네. 할 수 없죠. 이게 또 이걸 해야 박재영 차장님 작지만 출연료도 드리고 우리 직원들 월급도 주니까. 자, 아, 기세가 아주 등등했던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조금 이 정도면 뭐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살짝 빠졌더군요. 네. 일단은 그래도 오늘 2200을 한번 갔다 네. 왔습니다. 예. 2204포인트까지 갔다가 뭐 살짝 이제 하락도 했다가 예. 뭐 거의 보합에 끝났죠. 오늘 코스피는 0.9포인트 뭐 거의 하락 안 했다라고 뭐 보합이나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 그대로 있었고요. 예. 코스닥은 1.6포인트 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요. 외국인이 예. 3,800억. 오우. 외국인이 요새 한 번 살 때 막 5천억씩 사거든요. 오늘도 아 그럴 걸 11월 달 왜 이렇게 팔았대요? 뭐, 21일 연속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팔 수밖에 예. 없었고 그 다음엔 또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채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3,800억이나 사줬지만 기관이 오늘 3,300억이나 팔았거든요. 네.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수로 샀고 기관 프로그램 매도로 팔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외국인은 삼성전자 실컷 샀고 기관은 삼성전자 실컷 팔았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뭐 삼성전자가 크게 안 밀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좀 좋지 않았어요. 네. 오늘 상승 종목수를 보면요. 1포인트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수가 400종목, 하락 종목수가 420종목. 뭐 비슷비슷하네요. 아, 네. 네. 그래도 뭐 최근 들어서는 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상승 종목수가 지수가 많이 상승한 거에 비하면 상승 종목수가 좀 적었거든요. 네. 이러면서 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가는 주식만 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워낙 오르니까 가는 애들만 좀 오르는. 삼성전자가 뭐 거의 사상 최고가 부근이에요 지금. 네, 지금 그죠? 몇 프로 안 남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네. 사상 최고가에서 뭐 한 1~2% 정도 남. 지금 57,000원대가 사상 최고가인데 지금 네. 56,300원이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그 부근인데 내일 네. 아침에도 갈 수 있는 정도인데. 그렇죠. 뭐. 이 반도체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가격이 거의 다 빠졌고 이제 오른다고 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네. 보면 사실 지금 당장은 손은 못 대죠. 그렇죠.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서 네. 뭐 TSMC가 지금 PER이 20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9배가 높다, 12배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네. 삼성전자의 이익이 17조 갈지 20조 갈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니 뭐 업황만 좋아지면 TSMC가 보이겠어요? 그렇죠. 이익단에서? 그렇죠. 네. 따라오지도 못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은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의 실적을 보고 있다라기보다는 예. 프로그램으로 끌어당기니까 예. 오늘도 지금 4천억을 샀는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천억 샀고요. 네. 하이닉스를 500억 샀습니다. 뭐 그러면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싹 쓸어 담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보고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수급이 깡패라고 수급 따라서 그냥 쭉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어당기면 네. 그래도 또 그 안에서 키 맞추기 같은 걸 하면서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죠. 원화가 강해요? 원화가 오늘은 지금 2원 60전 정도 예. 상승을 했는데 약해졌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68원이니까 네. 엊그저께 저희가 1200원 정도를 봤거든요. 1200원 그렇죠. 근처였거든요. 예. 원화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이 외국인 수급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 최근에 유로존 경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유로존 서프라이즈 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독일의 생산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유로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보수당이 압승을 하면서 예. 노딜 브렉시트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파운드화가 급등을 했거든요. 유로 파운드화가 오르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뭐 사실 무역 협상도 잘 된다라고 하면서 예. 원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뭐
올 초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뭐 원화가 약세인 거는 맞지만 굉장히 네.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의 매수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이 원화가 이렇게 싼데 한국 주식 좀 사볼까라고 하면서 한국 주식을 사면 원화는 더 강해질 거고 네. 외국인 자금 때문에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장에는 좀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무역 협상이 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위안화까지도 7위안 밑으로 계속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위안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것은 또 원화의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화 강세가 당분간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에는 예. 지금 누가 보더라도 외국인이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예. 외국인 수급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딜 브렉시트는 뭐 보수당이 뭐 참 영국 사람들 좀 의외예요. 이상해요. 되게 신사적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뭐 이게 언행도 문제를 일으키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표를 갖다 줘버렸어요, 그죠? 네. 네. 일단 그래서 브렉시트 우려는 해소됐다라고 봤는데 네. 어제 또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이행 기간 연장을 네. 못하도록 동의안 수정안을 20일 날 상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네.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뭐 브렉시트를 하면 2020년도에 무조건 나가겠다라는 건데 예. 준비하는 기간이 꽤 걸릴 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EU와 협상을 하고 나면 예. EU에 한 뭐 40여 개 국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나라 말로 다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 일본이 EU와 FTA 체결했을 때 번역하는 데만 4개월이 걸렸다라고 해요. 뭐 캐나다도 뭐 그런 번역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예. 내년에 EU와의 협상이 완료가 되면 내년 중반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6월 정도? 그러면 6월 달에 그 합의안을 EU와 영국 간의 무역 이 합의안 요거를 예. 번역하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상정돼 버리면 그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노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이제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파운드화가 급등했었는데 그 급등한 것을 어제 싹 다 되돌려서 파운드화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번역에 걸리는 기간 때문에 노딜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AI도 있는데 요즘에.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존슨 총리가 네.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이제 EU랑 한 번 더 붙어보자. 왜냐하면 왜냐면 뭐 협상을 하려면 뭐 좀 이제 더 끌어낼 수 있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나간 거다라고 네. 강경 노선을 취한 거다라고 하는데 파운드화가 이렇게 급등해버리면 또 달러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록 의사록이 11월치가 발표가 됐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두 명이다. 원래는 한 명은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라는 얘기가 네. 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네. 원래는 한 명이었는데 의사록을 까 보니까 예. 신인석 그 위원은 예. 이제 동결 인하를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 실질 중립금리 고려시 현재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으로 보기 어렵다. 더 내려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 금리로 보면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인플레이가 우리 아시다시피. 물가가 지금 0%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가가 상승을 안 하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예. 다른 국가보다. 다른 국가는 이제 실질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인데 우리만 1% 중반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으니까 예. 더 내리자라는 이제 의견을 한 거고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동철 이제 위원으로 추정이 되는. 네, 추정이 되는 지난번에 네. 그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네. 예. 그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냐면 두 차례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결정문의 취지에 따라 예. 다음 회의로 의견 개진을 이연하겠다 내려야 지금, 되긴 하는데 지금 얘기를 하고 싶으나 나는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뭐 이제 인하 효과를 보겠다 하니 다음 달까지는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실질적으로는 소수 의견이 두 명이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한국은행은 정부가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굉장히 뭐 좀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내려버리면 이것도 정부가 반하는 거거든요. 아니 금리 내린들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출을 안 해주는데.
그래도 시장에 대출 유동성... 자체를 안 해주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요? 대출을 9억 미만은 또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네. 지방이라든지 지방으로 또 뭐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 이런... 공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소수 의견이 이렇게 많으면 소수 의견이 많고 내년에 한 번 더 내린다라고 하면 이제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내년이면 네. 1%대를 회복할 거다. 예. 그렇게 되면 실질 중립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명목금리는 가만히 있어도 인플레이션이 상승해버리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한국은행의 스탠스도 중요하지만 인플레를 잘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잘 확인을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집값 잡는 것도 중요한데 경기 상승의 모멘텀도 역시 케어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하나만 더 볼까요? 제주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나섰다가 일단 그 걷어들인 상황인데 네. 낮게 써서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스타항공을 인수래요? 네. 제주항공이 사실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덩치가 너무 컸어요. 네. 지금 업황도 안 좋은데 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타항공이 뭐 최근에 매물로 나왔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사실 재무구조가 좀 좋지 않고 네. 최근에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다 보잉 737 맥스 많이 있다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 보잉 737 맥스 기종이 8대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네. 아시아나 인수를 놓친 제주항공이 손을 먼저 벌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손을 먼저 내밀었다라고 해요. 네. 우리랑 함께 하지 않을래? 그래서 지분 51.17% 497만 1000주를 695억에 네.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아나항공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아시아나항공 지금 2조 5천억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유, 규모 자체가 워낙 차이 나는데. 그렇죠. 규모 자체는 뭐 국적기고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사실 시장에서는 기존에 제주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했을 때는 이제 승자의 저주. 지금 뭐 HTC도 막 하락하고 있는데 예. 뭐 이렇게 과거의 금호산업 같은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스타항공은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적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695억 주고 뭐 승자의 저주에 걸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꽤 제주항공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타항공 그 개인 최대 주주가 증권회사 출신 거 아시죠? 아 그랬나요? 예. 네. 지금 공공기관장을 하고 있는 분이 증권회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잘 팔렸나 봅니다. 예. 우리 박재영 네. 차장께서도. 큰 꿈을 한번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냥 우리 주식 열심히 하자고요. 네. 자 오랜만에 뵀던 한투증권 뱅키스 팀의 박재용 차장과 시황 점검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